안녕하세요. 김영은입니다. 한 번쯤은 친한 친구들에게 축가 부탁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꼭 뭐 축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로망들. 오늘은 그런 로망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손가락 3개로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반주를 편곡했고요. 그리고 노래도 쉬운 곡으로 축가에서 또 많이 불려지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폴 김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이러고 하시던데요. 축가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피아노를 치면서 하기에 적합하게 숨 쉬는 구간도 많고 높낮이가 많지도 않고 또한 고음이 많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곡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 곡은 플랫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걔가 4개 붙어있는 A플랫 키의 곡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검은 건반을 많이 눌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반키 낮은 G키로 바꿔서 그렇게 편곡을 했고요. 레하고 솔만 누를 수 있으면 노래가 가능하게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주되는 부분이에요. 전주되는 부분은 원곡의 멜로디를 그대로 칠 거예요. 원곡은 기타로 연주를 했는데요. 저희는 피아노로 그 라인을 그대로 연주할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도 난 어렵다. 그럼 오른손만 하셔도 돼요. 자, 한번 제가 네 마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다. 그럼 사실 축가는 음악성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기 편하게 앞부분을 꾸며주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만 가셔도 돼요. 자, 보세요. 손가락 3개로 갑니다. 여기까지 연주하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어렵다.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어떻게? 처음 내가 부를 음만 찍고 이게 만약에 음이다. 니가 없이다. 그러면 하나 찍고 바로 연주하셔도 돼요. 니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셔도 훨씬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축가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노래를 시작하실수록 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앞부분 전주 연습이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노래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제가 손가락 3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은 2개. 솔과 레. 자, 이게 이 곡을 관통하는 두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왼손은 곡의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니까 곡의 느낌이 나타날 수 있게 이건 연습하셔야겠죠. 근데 이마저도 잘 보세요. 악보를 보시면 하나씩 내려가요. 다시 올라가고 자,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곡의 끝까지. 그래서 이것만 연습하셔도 곡을 다 사실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1절 부분 한번 피아노로 가볼게요. 자, 세 손가락으로 과연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분위기가 날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 음만 있으면 사실 화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여기서 손가락을 더 많이 눌러봤자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왜냐면 우리는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괜히 화려하게 가면 되게 어지러워지기만 하고 지저분해지기만 하거든요. 깔끔하게 대신 무엇으로 그 공간을 메꿔야 하냐면 나의 노래로
노래는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노래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공간이 있게 연주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공간을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솔과 레였는데 얘를 이제 움직여줄 거예요.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네. 아, 막 상상이 안 가신다. 그럼 제가 조금만 이 부분을 한번 불러볼게요.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그쵸. 여기서 만약에 뭔가가 많이 들어간다면 노래도 안 되고 피아노도 분명히 버벅거리고 느낌도 놓치게 될 거예요. 후렴 부분도 계속해서 이 손가락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자리를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바꿈만 할 거예요. 아까는 이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봤자 뒤집은 거거든요. 얘를 얘로.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왼손도 조금 움직여주시면 아무래도 감정 전달이나 음악 표현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어떠세요? 오른손은 사실 더 이상 연습할 게 없거든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왼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렇게. 이건 아무래도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 그럼 사실 또 안 치셔도 돼요. 자, 제가 더 쉽게 아예 움직이지 않고 악보상으로 꼬리가 달린 팔분음표 애들 있잖아요. 예, 얘는 빼셔도 돼요. 왜냐하면 리듬감을 오른손이 갖고 가고는 있거든요.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이렇게 하면 1절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사실 이거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지만 에너지가 계속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리 바꿈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내려가서 자, 에너지를 계속 상승시킨다는 건 보통 가요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연약하게 시작했다가 좀 힘을 받을 때는 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이 악보대로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점점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여리게 시작했다가 힘 있는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2절도 똑같은 느낌으로 손가락 두 개로 좀 더 무게감 있게 이게 2절 시작되는 도입부가 되겠지요. 여기서 제가 왼손을 옥타브로 잡아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무게감을 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치시던 분들은 이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치시면 돼요. 단지 조금 더 하나로 치는데도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럼 좀더 낮은 음을 치시면 되겠죠. 계속 여기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하나 더 내려가서 그럼 뭔가 좀 베이스 악기가 하나 들어온 듯한 무게감을 표현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음악이란 건 너무 빤한 진행은 또 되게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무거워졌으니까 한 번쯤 또 힘을 빼주게. 오른손은 계속 똑같은데 왼손을 조금 더 여리게 치시면 그 표현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프리코러스 좀 여리게.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자, 그 다음에 이 축가에서 가장 감동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갈수록 깊어지니까요, 감정이. 그래서 아무래도 두 손을 다 이제 좀더 강하게 칠 건데요. 여전히 오른손은 그두 음인데 옥타브로 하나만 더 잡을게요. 요렇게. 그쵸? 지금까지 요렇게 치고 있었잖아요. 요렇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한번 여기는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자, 제가 오른손이랑 왼손이 겹쳐지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은 그냥 하나 빼서 이런 부분은 전혀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축가하는 데서는 공연장보다는 사운드가 사실 좀 떨어져서 두 개를 쳤는지 하나를 쳤는지 그렇게까지 사실 잘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쉽게 치시려면 하나만 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점점점점 감정이 계속 깊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래도 이제 조금 더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브릿지 부분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되게 멋있는 게 하나 나왔잖아요. 폴김 씨는 여기에서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쫙 빼요. 원곡에서는 아무 사운드도 안 나와요. 축가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분명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수가 노래하시는 분이 부끄러워하시면 분위기가 완전 깨지거든요. 내가 여기서 당당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쉬는 순간이야.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영원했으면 해. 좀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악보상에는 없지만 다른 주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요런 거. 뭔가 좀 강하게. 지금까지 계속 4비트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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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갔는데, 이보다 좀더 강하게 어필할 때. 영원했으면 해. 요렇게. 좀더 잘난 체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좀 이런 리액션 같은 거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근데 사실은 킬링 포인트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좀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이제 찰대로 찼을 때, 한번 탁 버려주는 순간. 요런 게 하나씩 나와야, 아, 그 사람 되게 감미롭더라. 이런 표현을 받겠죠. 자,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먼저 분위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우리가 이렇게 빵 쌌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한번.
공기반 소리반보다 거의 공기 전부로 갈게 이런 느낌. 그러면 피아노도 약간 여리게 쳐주셔야겠죠. 제가 피아노만 연주해 볼게요. 네, 여기 이제 계속 두 손가락만 하다가 다른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전혀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또 두 손가락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다른 걸 넣은 건데요. 두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하셔도 사운드는 전혀 비지 않아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워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마지막이니까 요렇게 끝내시면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손가락으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노래, 폴킴인가요? 김폴 씨의 노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피아노 반주를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노래도 배우고 피아노와 함께 노래 부르는 방법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